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그러면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걱정하지 말자고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고. 우리 염블리 염승환님 말씀하셨죠. 네. 지금 이제 괜찮겠죠 오늘은? 예. 지금 아니 올해 장은요 반대로 해야 돈 벌어요. 파는 무서워서 팔고 사고. 싶으면 사야 되고. 막 이제 또 급등하면 흥분해 사고 싶잖아요. 그런 날은 좀 참아야 되고. 왜냐면 이게 계속 가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 순환매가 너무 빠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대로 하시는 게 또 오늘 같은 날 또 흥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흥분하지 마요. 오늘은 또 좀 급등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또 사분 급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흥분 안 할 테니까. 네네. 아침 일찍 후딱 사면 안 될까요? 시작하면서. 아니 안 사시는 게. 알겠습니다. 네. 장 중에 한번 또 누를 수도 있어요. 뭐 그때 한번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네, 그 보고서 하나만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일정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금융투자의 박성봉 애널리스트가 요새 뭐 철강주도 워낙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그 지난주에 포스코가 2.2조 실적을 내서 상당히 실적은 잘 나왔는데도 주가 반응은 좀 뜨뜨미지근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중국에서 지금 이제 그 철강 가격이 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철강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약세 흐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이 그 중국 정부가 지금 하반기 생산 규제를 좀 발표를 했대요. 또 그래서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철강 중국의 이제 철강 금속 신문에 따르면 그 중국의 산업기술 정보부가 철강업계 생산량이 그 20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반기 생산량을 좀 대폭 감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5월 이제 누적 그 조광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9%나 일단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생산량 감소를 유도하려면은 엄청나게 크게 좀 감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론 좀 쉬운 건 아닌데 네. 중국 정부의 지금 생산 규제 의지가 너무나 좀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좀 중국 쪽에서 좀 그 공급과잉 이슈가 좀 줄어들면서 철강 업종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수요가 워낙 좋은데 지금 전기료를 또 일부 업체가 폐쇄를 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열연 가격이 지금 역대 최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강 업황 자체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어쨌든 주가 좀 부진한 상태라 어떤 좀 이번 주 위클리 자료로는 좀 철강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표 보여주시면 이제 오늘 7월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 내일은 이제 중국의 6월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되고 이제 내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물가 지수 따라서 또 약간의 이제 긴축 이슈가 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요. 물가 지수 체크하시면 좋겠고 7월 14일 날 이제 EU에서 네. 탄소 국경세 초안이 발표가 됩니다. 아. 예. 이게 이제 2023년부터 시행되는 건데 네네. 이제 구체적인 좀 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크래프터는 되게 좀 오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이번 달 27일까지 14일부터 거의 2주에 걸쳐서 기관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공모가가 결정되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7월 15일 날은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열리고 중국의 GDP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TSMC 실적 발표가 있고 여기 좀 중요한 게 파웰 의장이 좀 그 청문회에 나서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7월 16일 날은 이제 미국의 6월 소매 판매하고 미국도 이제 옵션 만기일이 금요일 날 있으니까 이번 주 일정 좀 체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정까지 간략하게 살펴. 시작하려면 한 1분 30초 정도. 그 리처드 브랜슨
그 뭐죠? 아, 성공했더라고요. 성공했더라고요. 예. 네. 네. 아, 네. 우주에는 이제 야, 그분이 70이 훨씬 넘었대. 네. 보니까. 맞아요. 네. 네. 나이가 되게 이제 계속 그 양반이 뭐 몇 번 죽을 뻔 했잖아. 네. 네. 어? 사실 또 뭐 기행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기자가 요번에 끝나고 또 다른 모험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잠깐 쉬려고요. 잠깐 좀 쉬었다가 아, 네. 그런 얘기가 인상적이더라. 막. 속으로는 좀 약간 똥 좀 네. 탔어? 네. 아, 그거 여기구나 참. 근데 아,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그쪽으로 가십니까? 무슨 얘기하시는? 네. 네. 자, 하여튼 우주 여행은 성공적으로 네. 끝냈고요. 네. 자, 이제 8시 이제 9시 다 돼가는데 코스피는 네. 24포인트 정도 3,242에서 네. 출발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일단 오늘 강세 한 5포인트 정도 강세로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뭐 미국도 좋았지만 중국에서 또 지준율 인하가 있어서 네. 오늘 시장은 일단 경기 민감주도 좀 좋은 흐름으로 그러네요. 출발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호가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1.26% 정도 삼성전자가 한 0.5% 네, 정도. 칭하 유닉그룹 뭐 이 도산.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아.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반도체 양대 산맥 둘 다 일단 좋은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뭐 급등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고르게 반등했고. 네. 두산중공업이 한 2.6% 정도 상승했고요. 포스코케미칼이 2.5% 그리고 이제. 그 KB금융이 2%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그 경기 민감주가 좀 오르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있고 SOL 뭐 현대제철 같은 이제 그 경기 민감주도 동반해서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삼성전기가 테슬라 그 사이버 트럭인가요? 거기에 그 자율주행 카메라 네. 5천억 정도 공급 계약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삼성전기가 네, 전기가 카메라 모듈 예. 테슬라 쪽에 납품했던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4% 주가 좀 상승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은행주, 뭐 해운주 뭐 고르게 좀 올라가고 자동차도 오늘 좋고요. 조선주도 GM이 많이 떴죠. 네, GM이 한 4%. 예. 그 조선주도 오늘 현대미포자손이 2%, 그다음에 포스코가 2%, 그다음에 한국전력도 한 2% 정도 지금 반등하면서 거의 대부분 이제 최근에 급락했던 그 대형 기업들이 다.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빠지는 기업은 그 친환경 중에 하나솔루션이 조금 빠지고 있고 네? 아모레퍼시픽이 좀 빠지는데 두 기업 다 좀 공통적인 게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나 보더라고요.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이 좀 적자 예상이 되고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쇼크 좀 우려가 있어서 쇼크입니까? 네. 근데 미리 좀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전부터 미리 빠지고 있었는데 2분기 실적 악화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오늘도 좀 0.6%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일단 넘어가면 코스닥도 오늘 출발이 되게 양호한 편인데 일단 동화기업이 한 2.4% 정도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2%. 둘 다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최근에 그 전기차 섹터가 워낙 좋은데 네.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그 셀트리온 제약도 2.2%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외에 뭐 ITM 반도체 뭐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기업들이 한 1% 정도씩 반등했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 보합이고 하락하는 기업은 그 카카오 게임즈가 3% 그러네요. 정도. 사실 좀 빠졌나 보죠. 네, 아닌데 사실 저희 당사에서 그 게임 업종 연구원이 그 목표 주가는 올렸는데 네. 투자 의견을 홀드로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은 투자 매력이 좀 떨어졌다. 목표 주가 대비해서 주가 좀 너무 올라왔다. 그래서 의견을 좀 하향 조정한 게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 이트레이드? 예, 저희 아 이제 이베스트? 예, 저희 당사 성종화 애널리스트. 아 그래요? 예. 한번 모셔야 되겠네. 예. 예. 일단 그 이사님이 가서 네. 그 가서 얘기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 게임주는 오늘 좀 빠지는 흐름들이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이제 지수는 3,239포인트 플러스 2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4포인트, 1032포인트. 뭐 상승 종목이 한 800개 정도 될 정도로 일단 오늘은 지난 금요일과 다르게 대부분의 그 업종과 기업들이 좋은 출발 보인 것 같습니다. 출발은 이제 상승 쪽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전에 코스피로 550억,
코스닥을 619억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반대로 좀 팔고 있습니다. 이제 그 코스피를 330억 정도, 기관도 190억 정도 팔면서 네. 일단 장은 출발은 좋은데 개인들만 좀 매수하는 그런 좀 수급 상황이 나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뭐 매도는 하고 있지만 매수하는 업종은 금융 업종과 철강 통신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는 오늘 철강주를 굉장히 좀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매도인데 철강금속만 조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강주가 센 거는 좀 수급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가장 좀 세일 업종은 그 야놀자 관련주가 야놀자? 네, 네. 아무래도 뭐 1조 원 그게 뉴스가 다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소프트뱅크. 그래서 오늘 그 창투사죠. 뭐 대부분 이제 지분 투자했던 창투사가 좀 일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재택근무 관련주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예, 관련 기업들이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그다음 철강주, 조선주, 뭐 일부 정유주 이런 이제 중국의 지준율 인하 효과로 인해서 이쪽 관련된 경기 민감 섹터가 주가 좀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도 삼성전자가 뭐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SK하이닉스, DB하이텍이 지금 각각 한 1% 이상 오르면서 상승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시멘트, 보험사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도 뭐 급등까지는 아닌데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도 오늘 뭐 일부 소재나 장비 회사들이 추가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섹터가 그냥 오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락하는 쪽은 여행 업종은 오늘도 여전히 조금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생산 쪽에서는 그 삼성 SDI가 오늘 조금 빠지다 보니까 2차 전지 셀 만드는 업체들은 주가가 조금 부진한 편이고 그렇군요. 예, 항공주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좋았던 뭐 엔터주 일부는 오늘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좀 빠지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래도 긍정적인데 어쨌든 오늘은 좀 경기 민감주인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가 네네. 시장을 좀 강하게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셔야 될 거는 그 환율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요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좀 부담이 됐는데 일단 지금 원달러 환율은 1144.8원까지 좀 떨어지면서 오늘 한 0.37%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은 조금 오늘은 떨어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네요. 네. 자, 장 월요일 시작 상황은 요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그리고 또 리포트들이 더 있죠? 네네네. 그 지난주에 물론 이제 장이 좀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 NH투자증권에서 이제 김용환 연구원님이 한국 주식 이제 급락 좀 코멘트를 해준 자료인데 일단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까 요런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네.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는 사망자를 크게 증가시키진 않거든요. 감염 속도는 워낙 빠르긴 한데. 그래서 확진자가 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영국, 미국, 싱가포르 같은 백신 접종률 높은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봉쇄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네.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를 망가뜨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이 경기 재침체 우려를 선반영한 것일까 이런 또 질문이 있는데 최근 금리 하락은 어쨌든 뭐 다른 부분보다 연준의 일시적 물가 상승에 대한 견해를 시장이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물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좀 네. 떨어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영향은 뭐 어느 정도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또 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지금 접종률이 30%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좀 상황이나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내수 서비스 분야는 좀 당분간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 또 제조업체는 좀 나쁘지 않다는 거죠. 내구재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반복된 게 확진자가 증가하면 방역을 강화한 다음에 그럼 경기가 좀 위축되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 이제 방역을 강화하니까 확진자가 감소하고 그러면 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방역이 또 완화되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대요. 그래서 결국에 백신 접종률이 이제 향후에 높아지면 이 코로나 감염률 치명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단기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되겠지만 좀 더 길게 보면은 뭐
한국 증시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경기와 기업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된다. 이런 좀 시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업종에 투자해야 될까? 네. 그래서 수출 비중이 큰 제조업, 자동차, IT, 가전 좋고 그다음에 이들 제조업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가 철강이거든요. 철강도 좋고 그다음에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외주 중에서 헬스케어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삼성증권의 시황 자료인데 변종 장세라고 하더라고요. 변종 장세? 네, 지금 장세를 네. 뭐냐면 주식시장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색깔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 못지않게 너무 변종스럽다. 그러니까 빠르고 너무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지금 변화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하는데 주도주도 딱히 없고 네. 언택트 갔다 콘택트 갔다가 성장주 갔다 가치주 갔다가 뭐 그냥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실적과 주가도 일치하지 않는데요. 2분기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네. 예,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상식과 실제의 괴리가 생겼다면 일단 주의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확실히 주식시장도 지금 변종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렸고 그래도 이 상황에서 좀 어렵지만 주목해야 될 테마는 모빌리티로 이렇게 좀 적어줬습니다. 뭐 자동차 쪽이죠. 뭐 전동화 부품, 뭐 네. 전기차. 그래서 시장이 헷갈릴수록 투자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 뉴스를 통해 제일 많이 접했던 뉴스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잖아요. 네. 예. 근데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반도체 탑재량이 많은 건 상식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생산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지사인데 근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부족 사태가 해소가 되니까 전기차 생산량이 아마 급증할 것 같다. 그래서 모빌리티와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좀 쌀 때 매수를 하자. 그러니까 변종 장세에서 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종을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쌀 때예요, 근데? 싼 때예요, 지금? 쌀 때 매수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쌀 때 네, 빠질 때 사자는 얘기 같아요. 솔직히 아... 2차전지 좀 올랐어요. 2차전지 올랐는데 그 모빌리티라는 게 2차전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자동차, 전동화 부품도 그렇죠. 있고 네. 요새 또 현대 기아차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좀 싼 걸 사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자꾸 쌀 때 싼 때 뭐 이러니까 또 아픈 추억이 떠오르네요. 네. 쌀 때는 여러분 예. 사는 거 아닙니다. 나 지금 갔다 왔다 해도 좀 깔끔하게 좀 해줘요. 네? 깔끔하잖아 우리는. 아 예. 응? 네, 쌀 때. 미국 대장사랑은 뒀다 뭐래? 미국 대장사랑? 아 우리 강국 있죠. 아 참. 그걸 제가 주말에 안 먹어갖고 죄송합니다. 자 주식은 쌀 때 사야 됩니다. 네. 소파를 몇 톤 어떻게 된 거야? 아야.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네네. 갑자기 집중이 안 되네요. 네. 아, 저 이상 있잖아. 이상 그 이상. 아유 들어. 네. 그 와중에 거기서 또 채팅하고 있더만. 아 제가요? 한 시간, 자 1분도 놓칠 수가 없으니까 네. 계속 또 집중해야죠. 네. 자 그리고 그 주간 이제 이익 동향인데 이제 미래에셋 증권의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매주 자료 적어주시는데 이번 주 이제 글로벌 이익 동향은 전 세계 주당 순이익 변화율이 한 달간 이제 최근에 한 달 동안 이제 변화율이 선진국은 0.3%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신흥국은 0.6% 하락을 했대요. 아무래도 백신 접종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가 상향된 국가는 미국이 0.6% 증가했고 일본이 0.9% 증가했고요. 한국은 1.8% 증가해서 한국이 가장 높은 수치를 네.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 그러니까 순이익 전망치 변화가 일주일 전에 대비해서 이번 주가 0.5% 증가한 걸로 나왔고요. 한국의 2021년 순이익 그 예상치도 1.5% 추가로 더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순이익 증가율이 95.2%까지 늘어날 것으로. 그러니까 올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순이익이 작년보다 95%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그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 이제 PER은 그 12.1배 정도 수준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주가도 좀 빠졌지만 네. 12배까지 떨어졌는데 작년에 지수 코스피가 2600 정도 할 때가 12배 정도 됐었거든요. 네. 거의 그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로 따지면 아. 지수 레벨이 높지만
가격은 올라갔지만 네. 실적 추정치가 좋아지면서 네. PER은 똑같다. 네. PER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2600, 7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네. 지수대로. 예. 그리고 예상치가 상향된 업종은 운송, 그다음에 에너지 뭐 정유 쪽,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철강 반도체 이런 섹터가 일단 실적 추정치가 상향됐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도 실적 추정치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칭하윤이 파산 구조조정 신청 관련해서 이제 아까 좀 잠깐 말씀도 해주셨지만 네. 그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 보고서 하나 썼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 상징이던 칭하윤이가 지난 주말 파산해서 법정 관리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일단 작년 11월부터 계속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건데. 칭하윤이는 이제 중국의 국립대학교인 칭하대가 1988년도에 설립한 회사고요. 대학 소속의 기술 지주회사인 칭하홀딩스가 지분을 51%, 창업자인 CEO 자오의 위거 회장이 49%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 가지고 메모리, 통신칩, 팹리스 등 다양한 반도체를 인수를 했어요, 회사들을. M&A를 통해서 이제 육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파산 신청은 다소 충격적이다라고 적어 줬고 물론 국유기업이니까 아마 법정관리 해가지고 살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칭하윤이조차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는 중국의 그 구조조정 방침이 매우 엄격하다는 걸 그러니까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외 없다. 예외 거죠?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지난달에 중국 대표 부동산 그룹의 헝다가 작년에 이어 다시금 지금 디폴트 부도 소문이 지금 돌았고요. 작년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엄청나게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 상장된 이제 헝다 주식이 이제 그 연간 기준으로 30% 폭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우량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 그 방케라는 기업이 있나 봅니다. 네. 이 기업도 30%나 폭락을 했대요.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주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중국의 대형 유통업체 중에 예전에 2019년에 그 프랑스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좀 철수했던 까르푸 있죠. 까르푸. 예. 까르푸 인수했던 그 수딩닷컴도 지난달에 자금난 악화로 주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힐드 회사채 부도 위험을 측정하는 마킷 IBOXX USD 뭐 하이힐드 지수라고 하는데 네? 이 지수가 전 업종에서 지금 최근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중국의 일부 업체들의 좀 이런 부도 위험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 강경 일변도했던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조금 바뀐 건 아니냐, 뭐냐 지준율을 인하를 했잖아요. 지준율을 0.5% 지금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표면적인 거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좀 사실은 위험에 빠지니까 예, 대출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지준율을 인하한 건데 어쨌든 작년 4월 코로나 이후 15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지준율을 좀 인하한 거고. 그동안 사실은 중국 정부가 무리한 경기 부양하지 않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유도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그 압박을 좀 했는데 지준율을 내렸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 하강 압력이 또 커진 증거라고도 좀 볼 수 있겠지만 중국의 어떤 이제 경기 부양 기조가 그러니까 그동안 좀 긴축 쪽에서 이제는 좀 부양하는 쪽으로 바뀐 거 아니냐. 라고 좀 조심스럽게 네. 예측을 좀 해준 것 같아요. 어쨌든 지준율을 증가시켰다는 거는 이제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일단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것 같고 여기 관련해 가지고 하나금융의 그 김경환 애널리스트가 중국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에 자주 나오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코멘트를 좀 해준 게 있는데 작년 이제 7일날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를 이미 한번 언급을 했어요. 지난주에 한번 예고를 했고 이제 3일 만에 전체 금융기관 대상으로 지급 준비율 인하를 일단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좀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내수 중심의 2차 경기 회복을 좀 지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준율 인하가 한 번 더 이루어질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중국이 사실 긴축으로 가면 굉장히 국내 증시의 악재인데 이렇게 인하를 하고 좀 약간 이제 부양 쪽으로 전환을 한 거는 한국 증시에도 좀 어쨌든 호재로 좀 생각을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한테 이제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은 다 괜찮은 네, 오늘은 소식들이에요. 그렇죠. 뭐 미국에서도 오늘, 그렇고 네.
중국도 괜찮고. 네.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을 10시 반에 열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경기 민감주고 다급등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현재 37포인트나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37포인트 맞습니까? 예. 네. 플러스 3, 38. 뭐. 코스피가 38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은 조금밖에 못 올랐어요. 4.8포인트. 그래서 강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27포인트 27이죠. 네, 27이죠. 아, 내가 노안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저 이사님은 직급하고 이제 시력을 반비례 시키면 네, 안 돼. 아직 그럴 때는 아니잖아. 업종 지수 27포인트. 네, 27포인트. 0.8% 정도. 네. 코스닥이 한 0.5% 정도 네, 올랐어요. 코스닥은 0.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요거는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의 자료인데 이번 주에 그 이제 탄소 국경세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관련된 이제 자료인데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나의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자료가 이제 제목이 더욱 강해진 탈탄소 압박이다.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 지금 26개국이 유럽 기후법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을 해야 되고요. 2050년까지는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배출량이 그냥 0이죠. 0으로 가는 건데 그 목표치를 일단 담고 있다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EU가 추진해 오던 이제 그린딜의 구속력이 이제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강제적으로 무조건 네, 해야 네. 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탄소 전환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질 거고요. 7월 14일 날 공개할 예정인 게 이제 Fit for 55라는 이제 이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입법 패키지인데 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개정안, 탄소 국경세 초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 등 이런 법안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개정 내용은 운송에 대한 배출권 시장을 마련을 하고 이걸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상 운송로에서 EU로 들어오는 이제 배들 같은 경우에 탄소, 그러니까 이 운송로에서 배출하는 탄소량하고 항구에 정박했을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그 배출권을 이제 다 구입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하는 그 배들 같은 경우는 운임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배출량이 늘어나면 그 탄소 배출권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해운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좀 강제하는 법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도입 목표로 하는 이제 아마 내일 모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EU. 예, 탄소 네. 국경세. 네. 그거는 일단 먼저 적용되는 분야가 어디냐면 철강, 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이쪽 부분에 우선 적용이 되고요. EU로 상품을 들여오는 수입업자가 매년 탄소 국경세 관리 당국에 뭐 상품의 종류라든가 수량, 원산지, 탄소 배출량 계산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입할 때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로부터 수입을 할 때는 그 세금을 이제 또 내야 되니까 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내일 모레 한번 발표되는 거 초안은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저 연락 받은 걸 보니까 내일 모레 발표되는 것 중에 고속도로에 EU예요. 네. 60km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150km마다 수소차 충전소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요? 아니, EU에. EU에. 아, EU. 우리나라 지금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네, EU.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네. 강화한다는 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강제적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EU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경쟁력을 갖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는 것 네, 같아요. 친환경 이걸. 네. 그죠? 사실 지난 10년간 뭐 여기만 한국에도 밀리고 네. 미국에는 당연히 밀렸고 이것만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2차 전지 수소 등 기간 조정을 거친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해서 그렇죠. 정책 모멘텀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좀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이 중에 2차 전지는 워낙 지금 전방도 좀 좋고 다양한 법안들이 발표되니까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좀 발표되는 법안들이 이번에 K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은 발표가 됐는데
10월 달에 아마 수소법 개정안이 발표가 된대요. 네. 10월 정도에. 그래서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이제 그냥 우리나라 먼저 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네. 주도권 뺏깁니다. 이것도. 그죠? 사실 우리나라가 좀 제일 약점인 게 인프라가 좀 인프라지. 네, 인프라가 그러니까. 좀 가장 약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사님과는 요 정도 하면 될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